최고의 지성인을 위한 1등 교양 잡지 톱우먼 10월호가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 곁을 찾아갑니다. 내일 새로움에 도전하는 톱우먼. 이달에는 더욱 혁신적이고 옹골찬 내용으로 꾸몄습니다. 인간의 고정관념은 사회적 학습으로 만들어진다고 한다. 때로는 선입견이나 편견을 부여하기도 해 종교적, 문화적, 인종적 차별이나 분쟁 같은 문제로 확대되기도 하지만 고착화한 고정관념은 옹고집처럼 똘똘 뭉쳐져 쉽게 깨트리기 어려울 만큼 견고하다. 하지만 어떤 계기로 쉽게 무너질 수도 있는 것이 이러한 고정관념이기도 하다. 온화한 미소와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배려로 우리 사회의 무슬림에 대한 고정관념을 타파한 아미나 엘사페이. 그녀의 포근하고 환한 미소와 명랑쾌활한 성격은 채널10의 마스터셰프를 통해 요리라는 뜻밖의 무기로 다수의 고정관념을 일순간에 무너뜨렸다. 한국계 어머니와 이집트계 아버지 슬하에서 자란 성장 배경과 문화적, 종교적 차이를 그녀만의 독특한 퓨전 스타일 음식으로 승화시킨 아미나 엘사페이를 톱우먼 10월호 표지 인물로 만나보게 된다. 본편보다 더 따스한 아미나의 이야기는 영어와 한국어 기사로 소개된다. 학교폭력 문제는 이달에도 심층 기획으로 다뤄진다. 이달에는 멜버른 서부지역에서 최근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아프리카 수단과 소말리아 출신 청소년 범죄의 증가 원인을 분석하며 그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예나 지금이나 아름다운 외모에 관한 여성들의 고민은 여전하다. 하지만 젊은 여성들의 최대 관심사인 외모 고민이 문화권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는 이색 설문조사가 공개됐다. 외모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심각한 사회적, 의학적, 정신적 문제로 비화할 수 있는 만큼 다민족 국가 호주의 의료체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흥미로운 결과를 톱우먼에서 자세히 만나볼 수 있다. 대중교통수단인 기차나 버스를 탔을 때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고민을 다룬 연구 논문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끈다. 미국의 한 학술지 최신호 발표에 따르면 장거리 버스 여행을 하는 나 홀로 승객 대부분은 옆자리에 다른 승객이 앉을 수 없도록 특별한 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톱우먼 10월호를 통해 대중교통에서 낯선 사람을 경계하는 일시적 비사회적인 행동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점검해보자. 아이폰5 출시가 다가오면서 전 세계가 들썩였던 가운데 호주 전체 국민의 절반 가까이는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빠른 인터넷 속도와 도심 곳곳의 와이파이 서비스에 힘입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도 더불어 진화하고 있다. 한국 SNS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싸이월드부터 현재 한국과 호주에서 대세를 형성하고 있는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이르기까지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SNS에 대해 심층 분석했다. 오빤 강남스타일. 강남스타일. 유튜브에서 시작해 이제는 지구촌 이곳저곳에서 싸이 열풍이 거세다. 미국 MTV 무대에서 기라성 같은 세계적인 스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더니 유명 토크쇼에 출연해 싸이 특유의 말춤을 선보이며 전 세계를 열광시키고 있다. 싸이의 강남 스타일의 글로벌 열풍은 호주 방송계에서도 새 역사를 쓰고 있다. 싸이의 전례 없는 호주 미디어 열풍이 톱우먼을 통해 영어와 한국어 기사로 소개된다. 계절은 한 바퀴를 지나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봄은 새록새록 솟아나는 여름 잎들 속에서 또 다른 삶의 의욕적 순환이 시작되는 때이기도 하죠. 톱우먼 10월호를 통해 봄볕보다 더 따스한 한국계 아미나의 꿈을 향한 아름다운 열정을 응원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톱우먼 10월호를 통해 봄볕보다 더 따스한 한국계 아미나의 꿈을 향한 아름다운 열정을 응원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koreansafari.com.au brings you to the priceless virtual Korea, proudly presented by Top Media Group. Korean Safari.